아, 오늘 장에 요거는 꼭한 주라도 사갖고 가야 돼. 긍정적으로 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뭐좀 증시 자체가 조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뭐한 주라도 잡기보다는 일단 좀 방어하는 전략이 좋을 것 아, 같기는 오늘 방어, 한데, 네. 그래도 한 주라도 좀 잡아보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조금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 관련주요? 집중을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근데 네. 실적 시즌에 분명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뭐 증시가 빠지고 오르고에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적인 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이제 좀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하필 또, 뭐 정부를 뭐 까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스마트 팩토리 육성 정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들이, 그리고 로봇들이 사람의 팔을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좀더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고,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는 맞지만, 네. 좀 이제 뭐, 단순한 일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떠한 로봇도 나왔냐고 하면은, 이제 그 커피. 저 봤어요. 예. 일본에서. 커피를 네. 로봇팔이 자동으로 타줍니다. 근데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가지고, 그냥 뭐, 어떤 주문을 해도 바로바로 로봇팔 하나가 그러니까 바리스타 뭐몇 명을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조만간 이제 커피숍에서 로봇팔에 주문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지금 좀 스마트 팩토리가 이뭐 글로벌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주로 그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좀 네. 종목을 오늘 한한 주? 두 주? 예. 는 잡아보면 어떨까 요거 조금. 어떤 건지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RS 오토메이션 뭐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RS 오토메이션이요?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네. 뭐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조금 많이 이렇게 눌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지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네. 저는 지금이 좀 이, 지지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여요. 좀 하락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오를 일만 남은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그 로봇 모션제어 관련 기업인데 또그 신재생 에너지 또 관련 장비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호재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장이 시작했네요. 네. 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잠시 개장 상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최영롱 전문가님 또 서운하실까 예, 봐 아니 그한 그렇 주라도 사야 될 종목 혹시 준비를 하셨나요? 아, 한 주라도 사야 될 종목이요? 한 주라도 사야죠. 뭐 사야 될것 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업종 좀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시가 자체도 좀 다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네. 지금 움직임들은 좀 보시더라도 지금 직전 고점인 것 같아요. 8,3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가 최근 들어서 업종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2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달 말에 발생했었던 6,700원보다는 좀 높은 예, 이제 눌림목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 7,400원대에서는 네.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뭐한주 정도는 좀 부담 없이 방향성을 좀 체크하자는 네. 의미에서 이 코리아나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장 한 주라도 사야 될 종목들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에서 각각 한 종목씩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